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VIP에게 했다고 말한 녹취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해당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경로했는지, 대통령 경로 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이 총동원돼 임성근 구명 외압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풀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 건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인연도 없던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콕 집어서 혐의자에서 빼라고 격노한 배경이었습니다. 대통령 격노 후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부속실장까지 연루된 무수한 통화기록이 드러나며 구명 로비의 실체가 차츰 드러났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외압의 출발점이었던 800-7070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인물에 대해선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내선 번호를 전면 배치한 것 아니냐, 재배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담당자인 총무비서관은 통상적인 일인 것처럼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아무 이유 없이 바꾸진 않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소위 대통령의 문꼬리라 불리는 부속실장까지 통화기록에 등장해 대통령의 경로가 있던 그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례적으로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큰 줄기에 해당하는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인물들의 통화 기록과 부속실장의 통화 동선이 별개로 움직이는 듯한 모양새라는 점입니다. 부속실장의 주된 업무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속실장은 이 부속실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시를 함께 받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국면마다 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이종호 대표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입니다. 이종호 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직접 운영해 시세 조종을 한 인물로 지난 3월 법정에선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증언한 바 있고 김건희 여사도 21년 12월 검찰에 제출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소명서에서 이종호 전 대표와 알게 된 경위를 밝힌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니 범죄 가담자가 보란듯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진실을 숨기면 숨길수록 뚝은 무너져 내리고 악취는 더욱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보수 전멸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진실의 편에 서서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 진영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